여기다가 만약에 암덩어리를 만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암덩어리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배고파 죽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딸기 3개만 넣어주자. 자, 때되면, 아, 니네들도 배가 고파. 아, 미치겠네, 이거. 식량 부족나. 식량이 너무 부족해. 뭔 소리야? 파란색 100개 가득 찼다고? 어디 보자. 그러네? 와, 니네 진짜. 아, 이거 없네, 이제. 야. 다 찼어. 와. 다 갖고 가지도 못해. 난 40개밖에 못 들고 가거든. 이거 다 팔고 올게. 아버지가. 야, 이게. 농사 지을만 해, 진짜. 이거 농장 할만해. 이제 밤이니까 반딧불 빨리 잡으러 가야 됩니다. 이거 빨리 팔고 빨리 가야 돼. 그래, 이렇게 많이 팔아버리면 내일 완전 똥값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 100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한 번에 팔기가 없네, 이거는. 100 찰 때까지 기다리고, 100 찰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하는 거지. 한 번에 진짜, 한 번에 그날 진짜 끝까지 오른 날 그냥 와 하고 팔아. 반딧불. 와, 행제 왕 반딧불 구하러 갔는데 반딧불 바로 나왔어. 그것도 바로 앞에. 이리 와, 이 새끼들아, 다 맙시야. 1명 열이 없어. 지금 커져 임마. 오, 12마리 뭐 이렇게 많아. 자, 일로와. 좋아. 좋았어. 자, 이제 양이. 아, 반딧불 양이 우리 있지 않나? 반딧불 양이 있지. 반딧불 양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지? 자, 우리 없는 애들이 뭐가 있지? 반딧불 양이는 있고. 폭발 반딧불은 안 돼. 폭발 반딧불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쟤네들도 지금 시끄러워 죽겠구만. 일단 반딧불을 넣어보자. 자, 이제 낮에도 살 수 있는지. 아, 쟤네들도 시끄러워 죽겠구만. 야, 우리 핑크 반딧불이 없나? 오, 정말 낮에도 거하겠구만. 너무 많긴 뭐 너무 많아. 이제 실험적으로다가 이 작은 평수에 애들을 가둬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는 이제 실험을 할 때가 됐습니다. 37시간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반딧불이 아마 과일을 먹을 거야. 망고! 먹음직스러운 망고요. 이 엄청난 망고의 기운이 뭐 불끈불끈 샘솟는구나. 도대체 망고는 어떤 동물이 좋아하는지 한 개씩 먹여보겠습니다. 자, 니네 망고 좋아하냐? 망고 안 좋아하네. 망고 좋아해? 얘네들이 망고 좋아하네. 야, 얘네들이 망고를 좋아해. 그래, 너도 망고를 좋아하겠지? 망고 좋아하네. 이쪽은 망고 나무만 심으면 된다. 예, 여기는 망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것도 다 없애버리고 망고를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도 망고입니다. 예, 슬라임마다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하나를 없애버리고 망고로 하자. 자, 이거를 없애고 여기다가 망고를 심자. 자, 아이, 지금 엉뚱한 걸. 망고. 자, 청소 좀 하고. 자, 청소하고. 자, 자, 니네 망고 좋아하는 걸 먹이면 생산율이 올라가겠지? 아, 하트머니 뽕뽕이잖아. 좋아하거든. 자, 직접 먹여주자. 자, 망고도 됐고. 자, 니네 과일 먹고. 자, 니네는 지금 먹지마. 니네 그냥 관상용으로. 아, 핑크 그게 없네. 꿀냥이는 있고 얘네들을 뭐 얘네들
안돼. 아, 뭘. 어, 파랑하고 꿀이었구나. 좋습니다. 파랑하고 꿀을 만들겠습니다. 자, 파랑하고 꿀. 어, 파랑아. 아, 커져버렸네. 파랑, 아, 쟤, 얘도 커져버렸네. 잠깐! 너는 안 돼. 어, 파랑하고 꿀이 없네. 뭐가 없나 했더니. 파랑 꿀, 파랑 꿀. 양아. 근데 양이는 필요 없고, 이제. 파란색이 없어. 이제 파란색 꿀을 만들어야 돼. 암 생기긴 했는데 저 암은 굳이 뭐 건들 필요가 없지. 우리 농장에 왔을 때나 이제 그때 이제 급하게 되는 거지. 우리 농장에 어제 와서 완전 아작이 났거든. 어, 파란색. 그렇지, 그렇지. 잠깐, 합치하지 마. 좋아, 두 마리. 두 마리에 파란색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인구 밀도를 엄청 높여보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맵이고. 뭐, 운 좋으면, 물 슬라임도 들어갈 수 있지. 여기 근처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물 슬라임이 없습니다. 물 슬라임이 정말 귀한 거고, 아, 물 슬라임이 진짜 귀한 건데. 물 슬라임아. 어, 야! 야, 꿀꿀꿀꿀! 그래, 꿀꿀꿀! 망고. 꿀꿀꿀! 꺼져, 임마, 너는. 꿀! 꿀! 꿀 여섯. 꿀 여섯보다 더 많이 가져가야 돼. 꿀을, 인구 밀도를 엄청 높여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제. 나 이제 욕심꾸러기야. 엄청 돈 벌거지. 아, 이게 폭발반디구나. 폭발반디 있으면 그래도 귀엽네. 꾸라. 어, 암. 자, 전 가계시다. 바빠가지고. 폭파는 좀, 쟤네들은 데려갈 수가 없나? 아, 아니지. 얘네들도 데려갈 수 있겠지.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봐야 돼. 꿀 10마리에다가 꿀 10마리에다가 이 근처에 호수가 하나 있을텐데 좀 더 가야되나? 호수가? 아, 폭발은 너무 시끄러워서 진짜 싫다니까. 폭발이 좋은걸 주긴 하는데 폭발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안돼, 너 폭발하면 안돼! 아, 이 새끼 하나 들어간 바람에 이거 폭발하면 죽거든. 어, 물! 안돼! 난 내 것이야! 어, 안돼! 아, 야, 폭발하지마, 이 새끼야! 아니, 너 뭐야! 너 따위 것이, 어, 그렇지, 됐다, 챙겼다. 이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나? 얘들은 물만 먹으면 돼. 와, 또 한 마리 어디. 자, 됐다. 이 정도면 됐어. 꿀하고, 그, 깨비하고, 둘을 조합시키고. 자, 여기가 저희 농장입니다.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애들, 야, 좋아진다, 좋아진다. 오, 밝아. 오, 밝아. 이리로 오렴. 이리로 오란 말이야. 확실히 많이 가다놔서 괜찮네. 자, 그럼 이거를 밖에다가 해야 되나? 어, 얘네들 좀 먹이고. 아, 못 먹이네, 지금. 인벤이 너무 없네. 자, 새로운 농장을 개척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 곳에. 아이. 자, 만들고. 자, 2단으로 높게 쌓고. 자, 에어네트를 일단 설치하고. 천장 맞고. 자, 자동으로 넣는 거를 넣고. 음악 틀어주고. 오토 필터 넣고. 이렇게 해서 깨비 두 마리, 그 다음에 꿀. 어, 얘네 다 닭은 안 먹거든? 어, 닭은 안 먹어가지고. 자, 이제
자, 다섯. 자, 그리고 자, 먹어. 좋아. 자, 먹고 먹고. 자, 먹고. 자, 먹었어. 자, 깨비 먹었고. 아, 근데 별로 안 이쁘잖아. 자, 이거 먹어. 그렇지. 자, 서로서로 먹어서. 자, 열심히. 크길 바란다. 얘는 시간만 지나면 이거 다 될 거야. 여기다 뭘 만들어준다? 여기다 식량 특구를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여기다가 만약에 암덩어리를 만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암덩어리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한 마리만. 두 마리가 됐을 때 어제 암덩어리가 탈출을 했었지. 근데 암덩어리 한 마리로 해가지고 탈출을 만약에 하면, 그걸 탈출할 거 생각해서 일단 물 좀 갖다 놓고. 아, 암덩어리 분열해서 벽 부신다고? 아, 그러면 키우지 말자. 암덩어리 한 마리 때문에 우리 다 죽을 수 있다. 망고. 자, 망고는 우리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지. 자, 여기다가 오토필터를 500원이네? 돈 없네? 네, 돈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 또 갖다 놔야 되지. 여기 딸기 심어놨잖아 나. 야, 친구 왔다. 야, 얘네 많이 생산했구나. 조금만 기다려. 이거 가득 채울 때 아이고 그랬죠요 저랬죠요 이랬죠요 저랬죠요. 얘네 뭐 드는 것도 없고 그냥 물만 주면 되니. 아이 야, 부셔졌냐 너? 다행이다. 잘 부셔져가지고 조심해야 돼. 자, 딸기빨리 수거해야 돼. 이게 수동으로 주는 게 제일 좋아.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수거를 할 수 있으니. 자, 니네 이걸 좋아한다지? 와, 좋아하니까 반딧불이 아주. 니네 또 몇 개 없구나. 자, 못 먹는 새끼는 어쩔 수가 없어. 딸기를 하나 더 심어야겠는데, 이제 딸기가 없는데? 딸기가 25분 56초 더 재배할 수 있고, 시세는 점점 떨어지니까 시세 100찰 때까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오, 망고! 망고! 좋아, 망고. 자, 창고를 이제 만들 때가 됐다. 창고를 만들 때가 됐어. 여기다가 창고를 만들면, 창고가 뭐였지? 요거구나. 자, 돈 없네. 지금 좀 쓰긴, 돈 쓰기는 좀 그런데, 애매한데. 자, 쟤네 좀, 이거 좀 줘가지고. 자, 니가 두 개를 놔야지. 얘는 애매하네. 닭장을 부실까? 닭장을 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닭장이 이제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얘들아 미안하지만 가자. 자, 이제 은퇴다. 자, 이제 이걸 부실 수밖에 없다. 자리가 너무 부족해. 좋아. 무슨 닭이 닭같이 닭은 닭인데 닭이 닭같이가 않아. 자, 수탉은 니네들이 치킨 먹어라. 빨리 먹어. 눈싸움하냐 지금? 닭이랑 눈싸움해? 닭이랑 눈싸움하냐고? 지금 이런 때가 아니야 인마. 너네 인마 닭을 먹어야지. 하룻밤 자고 오겠습니다. 네, 하룻밤 자고 오면 쟤네들 배가 엄청 고파 있을 거거든. 저기 눈싸움 할 때가 지금 뭐야. 한참 지금. 자, 하룻밤 자고 나면 아마 닭은 없어졌을 거야. 이게 이제 배 고프거든. 이러면 수탉 다시 한번 던져주지? 바로 먹습니다, 얘. 자, 바로 먹거든. 자, 니네 이거 좋아하지? 얘네는 이거 좋아합니다. 아, 아니구나. 이거 좋아하는구나. 아, 이거 좋아하니? 도대체 좋아하는 게 뭐야? 자, 그리고 우리 황금알을 낳는 달걀. 아, 이거 얘네들이 좋아하는구나, 이거.
자, 자, 많이 나토록 하여라. 자, 니네들도 닭 한 세 마리. 자, 세 마리 주고, 니네들 좋아하는 닭. 자, 니네 닭을 좋아해. 이제 시세를 보자. 시세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 좀 더 버텨보겠습니다. 좀 더 버텨보겠어. 자, 자고. 버티기 한번 들어가 보자. 물이 55야. 물이 55. 지금 100 찰 때까지 다 버텨보겠습니다. 이제 물 63. 지금 다 시세가 오르고 있지. 자, 이제 과일만 다 주는 거야. 과일만 존나 해주는 거야. 자, 과일 진짜 많습니다. 과일. 자, 이제 다 100 채우면 되니까. 자, 좋아하거든. 망고 진짜 좋아하거든. 자, 엄청 채우는 거 엄청. 좋아, 좋아. 자. 좋아하지 아주. 좋아서 미치지 아주. 왜? 니네도 좋아해? 자, 밑에 쌓인 거 봐. 와, 밑에 별 쌓인 거 봐. 미쳤어. 와, 막 넘쳐나고 있어 지금. 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라고. 와, 다 차고도 밑에 막 진짜 이런 기분이야. 이게 수학의 즐거움이라고. 수학의 즐거움. 어? 수학의 정석이 아니야. 수학의 즐거움이라고. 수학의 즐거움. 자, 얘네도 먹고. 오, 많이 올랐어. 아, 근데 왜 이게 좀 떨어졌지? 이것만 해도 68인데 이거는 뭐하고 조합했을 때 이게 나오지? 아, 하룻밤만 있고. 하룻밤 있다가 이거 다 팔아보자. 팔아보면 얼마나 나오나. 예, 물이 이제 좀 돈이 좀 많이 됐어. 아, 저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저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저게 진짜 비싼데 저게. 자, 하룻밤이 또 지났습니다. 자, 하룻밤이 지났는데 시세를 보니까, 예, 저거 이거 빼고 웬만한 건, 아, 오늘 팔아야겠다. 야, 아씨, 오늘 팔아야겠어. 계속 자서는 이거 안 되겠어. 자, 그럼 물 먼저 팔겠습니다. 자, 물이 지금 67원이지? 예, 67원. 핑크도 엄청, 아, 핑크가 엄청 올랐네. 아이, 젠장! 야! 핑크가 엄청 올랐네. 핑크를 하도 안 파니까. 아이, 참나. 그럼 내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지. 오, 아우. 또 하필이면 이 핑크가 이만큼 오고 있어요. 좋아, 좋아. 자, 일로 와. 제일 흔하기도 흔하고. 자, 이 정도 되면, 예. 뭐? 핑크 집에 넘친다고? 아, 맞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 이걸로 나, 우리 반딧불 저건 안 만들었잖아. 제일 노멀하다고 해서 이건 안 만들어서 나 이거 만들려고 했는데. 아,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관상용으로 좀 넣어놓으면 안 될까? 내가 한 수백 마리 정도를 한꺼번에 한 어항에 넣는 건 내가 멋진 걸 하나 보여줄게. 자, 얼마나 40마리가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는 멋진 광경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아주 인구 밀도에 내가 지금 그 끝판왕을 보여주겠어. 자, 일로 와. 40마리 꽉 채워서 갈 거야. 니네는 흔하잖아? 자, 오, 맞네. 자, 다 오도록. 자, 그리고. 자, 40 됐어. 가자. 야, 이거 대박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군데다 다 몰아놓기. 여기지? 여기다가 한번 몰아넣어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핑크를 만드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핑크가 지금 16원이라고. 핑크가 이제 제일 기본적이면서 제일 싼 거. 처음에 게임 시작하면 이제 시작할 때 바로 나오는. 여기 하나 만들어 놓은데 여기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아? 40마리 더!
별로 많지 않아. 아, 내 스케일은 이런 스케일이 아니야. 니네가 알다시피 내 스케일은 저런 스케일이 아니라고. 내 스케일은 거의 뭐 반 정도 채우는 거지. 얘네 밥 좀 주고 가자. 저기 많네. 좋아. 하필이면 또 50마리 데리고 갑니다. 이거 뭔가 스케일 있게 해야 돼. 이런 게임은 인구 밀도를 높여야 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2차 실험에 들어간다. 자, 2차 실험이 뭐냐면 50만 한 가득 채운 다음에 거기다가 그래. 야, 우리에다가 많이 넣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잖아. 많이 넣으면 좋은 거지. 그래. 많이 넣자. 넣을 만큼 넣고 넣은 데 또 넣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넣어보자. 자.